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 인상은 반갑습니다 인상인데 속은 탄다. 딱 보니까. 네,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좀 보이네죠? 부부가 진짜 살 얼음판에 서 있네. 지금 그냥 또 그냥 뻔한 점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남편이 외도했어요? 바람났어요? 남편이 여자가 생긴 거를 알게 됐어요. 지금 한 6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돌아올 줄 알고 참고 있다가 확인해 보니까는 10년이나 됐더라고요. 사귄 지가. 회사 여직원 하고. 남편이 직업이 뭔데? 육가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남편한테 뭐라 했죠? 헤어지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더 뻔뻔스럽게 나 없이는 나는 나하고는 헤어져도 그 여자하고는 못 헤어진대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참뭐제 직업상 흔하게 듣는 얘기이기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근데 그냥 대놓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뭐 이제 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뭐 이혼도 원하면 해주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는 절대 이 여자하고는 못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제가 사료가 바람이 60이 넘었잖아, 그지? 한살 차인데. 바람의 필사주가 아닌데 10년 됐다고? 네. 당당하게 대놓고 얘기해. 네. 사랑한다고? 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사각으로 밀었네, 본인을. 남편이 그래도 뭐 직업은 고기를 다뤄도 내가 봤을 때이 사람 샌님 같은 사람인데 너무 말을 거칠게 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다. 혹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 뭐 남편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최근이든 예전이든 이 사람이 가슴에 뭔가 화가 있어. 본인한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거든. 제가 한 30대 초반에 그 초등학교 동창 남자애랑 30대 초반? 네. 그러면 거의 뭐 30년 전이네. 네, 그때 이제 애들도 어렸었는데 그때 이제 동창 남자애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전화 연락하고 가끔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깊은 관계까지는 가진 않았었고 그때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냥 그 친구하고는 깊은 관계까지 안 갔다는 거는 뭐 그냥 뭐 손은 잡았어도 잠을 안 잤다 네네네네. 싶은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이제 그때 이후로는 그 친구랑 연락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남편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네. 그때 미친 듯이 화를 내거나 막 이랬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고 하니까 믿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믿어주고 네. 화도 뭐 그러니까 안 내진 않았어도 그렇게 심하게 내진 않았다. 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살림 애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지금 살아왔더니 이제 이게 봤던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왜 내가 물어봤냐면 뭐 어차피 30년 전이야. 네. 근데 이 사주가 뭐 사람이 뭐 없고 바람필 사주가 해서 바람 피고 바람 안필 사주가 없고 바로 안 피고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날수 있는 성향도 아닐 것이며, 그리고 가슴도 새 가슴이야 이 사람. 네? 어떻게 보면은 선비 같아. 직업은 고기를 다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꼼꼼하실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근데 지금 본인한테 그랬다면서요. 이 여자랑 살아도 너랑은 못 산다. 나이 여자 사랑한다. 내가 보기엔 그게 외치는 게 지금 30년 전에 그 화를 지금 외치는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본인도 그런 느낌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니까는 말 끝에 그게 있더라고요. 너도 바람 폈었잖아, 이러죠? 그게 딱 퍼놓고 얘기도 하지 않는데,
뉘앙스가 너 주제 저의 그 30년 전 거를 아, 그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봐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왜 나왔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성격이 내가 말을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도 돼요. 핑계대는 성격이 아니야. 맞아요. 그죠? 지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잘한 것도 또 드러내지 않는 사주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끝에서 만약에 주로 싸우긴 싸웠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지금 이거는 사건이야. 엄청난 사건이야. 근데 대놓고 여자 사랑한다 뭐하다 한다 막 싸운다 갑자기 본인한테 그랬을 거 아니야. 야, 너도 바람 났었잖아. 바람이란 말을 했어요? 아니면 안 했어, 그 남편이? 말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얘기해? 말은 하지 않고, 너 이거 나한테 당당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가슴에 묻고 화로 묻고 산 거야.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맞아요. 바람이에요. 100% 맞지 뭐. 그 여자랑 뭐 잠자리도 하고 다 했겠지. 사랑하는 것도 맞을 거야. 그런데 원인 제공을 한게 거기야. 그런데 본인은 잊고 살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남편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현재 애가 어렸을 거고. 그리고 자기 가슴도 새 가슴이라 했잖아.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게 쉽게 받아지지가 않거든. 본인도 만약에 남편이 30년 전에 바람을 폈어. 근데 아무 일 없었어. 라고 얘기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용히 지나갔다며, 그 어느 정도는. 뭐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도 조용히 했다며. 그러면 그게 그냥 끝날 것 같지. 아니야. 본인도 계속 생각나. 그게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은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로 남아서 이게 잘못 작용해버리면은 사람이 본전 심리라고 하죠. 뭔가 내가 치유하고 싶은 걸 다른 곳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내가 보기엔 지금 10년 됐다면서요. 예, 이 사람 그거를, 이 사람 성격이 꿍하거든, 사실은. 샌들을 꿍하잖아. 그걸 드러내면 차라리 토해내버리면은 뭐 한마디로 본인한테 야, 너 이혼해. 야, 너 꺼져. 뭐 죽을래? 살래? 이렇게 했으면 좀 풀었을 텐데.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야. 그치? 맞아요. 맞아요. 한 꼭, 번도 그런 그거를 얘기 한 갖다가 적 없어요. 지금 드러낸 거고, 지금 드러낸 것 또한, 예,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책임집니다. 왜? 그런데 본인한테 뭐 이혼하세요? 아니, 맨날 해? 제가 그러진 원하는 않지. 거 해주겠대요. 원하는 네가 거 해? 원하는 대로. 헤어져. 왜냐면, 응? 언젠가는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맞아요. 내가 봤을 땐. 왜? 이 사람이 본인한테 강제적으로 뭐 헤어져야 나는 너랑 못 살겠다고 집 나가고 막 보따리 사갖고 안 들어오고 막 막대할 또 그것도 아니야. 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내가 그냥 바람을 펴도, 솔직히 바람 핀건다 벗어난 거지. 가정에서는. 예. 속에는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나 책임, 정도, 이거에 찌꺼기 정도 남아있어, 내가 보기엔. 그 찌꺼기를 지금 내가 왜 집엔 들어온다고 봐. 맞죠? 뭐 거기 내가 본그 여자도 신랑이 없어 보여요. 맞죠? 맞아요. 자식은 있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찌꺼기 정도는 지키고 있는 힘이야.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찌꺼기야 이제. 그런데 그게 왜 찌꺼기라도 남아있냐. 이 사람이 자체가 그래 생겨먹었어. 책임감이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바람을 피운 게 무슨 책임감이냐 하겠지만 어쨌든 있어. 응? 그래서 지금 본인은 그 찌꺼기를 좀 잡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그러면 그 저는 뭐 기다릴 마음이 있어요? 한 15년? 있어? 내가 물어볼게. 자신 없어요. 그럼 헤어져야죠. 왜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게 나도 장담 못 하겠다. 이 사람이 더 늙어야겠지. 뭐 10년 있으면 70이고 5년 있으면 70 중반이야. 그러면 당연히 돌아와. 내가 보기에는. 왜? 그들도 내가 보면 평생 해로할 인연이 아닌 바람이야. 점쟁이가 봤을 때. 근데 본인이 15년을 이러고 어떻게 살래?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놔주고 헤어지고 뭐에 원하는 거 해준다며. 그러면 감사하게 받아 그냥. 왜냐면 바람피는 한테 뭘 감사하게 받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정을 갖고 사고 자식을 낳은 거잖아. 그런데 나도 잘못은 있었어.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한 건데 그게 너무 늦게 터진 거야. 차라리 그때 남편이 흔들어 대고 뭐하고 풀고 서로 있었는데 아마 내가 봐도 조용히 지나갔을 것 같다. 어느 정도로. 왜? 이 사람 자신이 없었거든. 당신을 놓을 자신이. 자기가 사랑을 했을 거고. 애들 엄마고. 또 인물도 좋아.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왔겠지. 또 성실해.
사업도 잘 될 거예요. 맞아요. 되는데? 잘될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때 놓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냥 놓고 15년, 20년을 이러고 어떻게 살래? 어? 본천대 첩처럼. 거기 가서 흔들지도 못할 거 아니야. 흔들면 큰일 나요. 어차피 헤어질 거면 그냥 헤어지고, 살 거면은 흔들지도 말아야 되거든. 왜? 흔들어 댔다가는 그 여자 방어해 줄 거야, 이 남자가. 맞아요. 어? 아, 그래, 맞아. 맞아요. 딱그 추세야. 그러니까 본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고 맞아요. 못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여기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연을 그냥 부부의 인연을 끊어. 이거는 이제는 그 사람은 언제 그 상처를 갖고 살아왔고 본인은 이제 이 상처를 끝까지 안고 살 수가 있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 부부가 인간 사니까 하지만 상처를 너무 계속 당하면서 살면 불행하잖아. 그죠? 그래서 본인도 그냥 생각을 잘해서 하루에 내가 보기에는 머리에 수천 번도 더 지나갈 거야. 그냥 이혼할까, 그지? 근데 그걸 못 놓는 거지. 왜? 하지만 놔야 될것 같다. 그래야 본인도 숨 쉬고. 알았죠? 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이혼을 해도 나중에 남편은 또 본인한테 한번 뭐 손을 내민다기보다도 알겠습니다. 네. 가슴을 내민다기보다도 기웃거릴 것 같다. 나중에 내가 말한 그 15년, 20년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고 안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고 지금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60도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그때 상처였던 거 얘기하고 지금 나 상처 받는 것도 충분히 토해내. 욕도 해. 그래야 본인이 헤어져서라도 자다가 이불 차고 일어나면서 가슴 치지 않는다. 들친다. 알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구나. 또 하지 말고 본인도 화를 낼 만큼 내고 헤어져야 돼. 그래야 혼자 살아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갑니다. 정신이. 알았죠? 답은 그냥 내가 보기엔 못 살아. 지금 살려고 하면 20년 기다리든가. 알았죠? 네. 그냥 거기까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